출금 유치 신청서에 중간에 보면 납부 금액 및 납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금액은 저희가 월 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더 많이 내실 의사가 있으신 분도 만 원만 적으신 바로. 납부 일은 한 달 중에 이제 본인이 이체할 수 있는 편한 날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3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CMS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처리하는 데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은 이제 이미 늦었고, 4월부터 이제 저희가 그 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날짜만 적으시면 됩니다. 5일, 뭐 10일, 15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 만 원으로 저희가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원의 그 회비를 내시는 분을 일단 목표는 1,000명을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한 달에 뭐 5만 원 정도 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더라도 본인은 5만 원 하지 마시고 만 원만 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많으신 내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안에 1,000만 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가능하면은 올 상반기 중에 월 많으시면은 저희 저는 단 검증단이기 때문에 단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회원이 아니고 검증단 단원입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는 분이 저희 진성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진성 단원 1,000명 올 상반기 중에 확보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출금 유치 신청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는 원칙이지만 앞으로 그 카톡이나 밴드 메시지를 통해서 양식을 올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직접 서명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했다는 걸 인정받는 그런 절차도 앞으로 밟을 예정입니다. 저희 이름이 부산시민검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민이 꼭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SNS 통해서 전국에 있는 친지들에게도 이런 뜻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 정치를 이제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자. 이런 밑으로부터 일어난 시민 혁명을 사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을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많으시면 단원을 많이 좀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